안녕하세요. 대거스입니다. 랜디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랜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잎에서 허브 향이 약간 납니다. 레몬 향 같기도 하고 상큼한 향이 이렇게 나요. 자, 요건 한 13cm 포트 같은데요. 꽃은 거의 다 이렇게 만개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밤 양은 굉장히 많죠. 한 포트 양은요. 자, 이렇게 한 뺨 정도 20cm 정도 됩니다. 오늘은 꽃향기 야생하여 왔습니다요. 봄꽃이 한 이틀 전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시내나리아입니다. 요 시내나리아는 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이 있어요. 자, 요런 색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꽃색은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4,000원씩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키워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피잖아요. 근데, 여름에 녹더라고요. 제가 이게 비가림을 못해서 밖에다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녹아요. 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4,000원씩이니까 이게 저기 가볍잖아요. 가격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철 즐겁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 꽃색이 이렇게 해서 한 세 포트씩 이렇게 합식을 하시면 굉장히 또 예쁘게 보시고요. 한 두세 달 정도 꽃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지금 한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뭐 굉장히 빨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유럽 물망초입니다. 저는 유럽 물망초가요, 계속 꽃이 한 두 달 정도 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우스에서 저는 키웠어요. 월동은 안 시켜보고, 씨가 떨어져가지고요, 밑에 많이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요. 요 가격 3,000원이고요. 장미입니다. 장미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사장님 요거 세일 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0원 이렇게 종전 가격으로 가고요. 자, 요렇게 해갖고 색상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사계 장미고요. 요게 장미가 요거 장미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여기 우리 집에서도 근 한 달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색상이요. 사장님 요거에 2만원짜리인데 17,000원 요렇게 해주셨고요. 두개 3만원 해주셨는데 요 사장님 댁에는 지금 요거 4개 하고요. 자, 요거 빨간거 있죠? 요거 하고, 요거는 겹꽃인데요.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개화가 하나가 길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요거 하고 이렇게 딱 6개 있습니다. 개발입니다. 황금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종이랍니다요. 가격은 요게 2만원이고요. 행인 화분에 요렇게 입고가 됐어요. 자, 요렇게 키우기랑 브라질 요렇게 나와있고, 온도 흙이 마르면 흠뻑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요, 1년에 요렇게 두 번 이상 꽃을 볼 수 있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신상 요렇게 그 예전에 나왔던 거 있죠. 농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노란 고개 아니고 요 안에 요렇게 해서 요 핑크로 요렇게 들어오는데, 신종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개발이라고 요렇게 말씀하신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빨강인데요. 지금 현재 요렇게 입고가 됐는데, 자, 요거는 이름이 샤론입니다. 요거 이름, 자, 요렇게요. 개발 신인장 샤론이고요. 자, 최저 온도 10도 이상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신품종이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꽃은 요렇게 핀답니다요. 자, 요거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꽃을 두 번 피우려고 하면은요, 요걸 따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꽃이 지고 나서 요거를 따버리면은, 꼭지를 하나 따버리면 거기에서 꽃눈이 또 생겨갖고 두 번 보거든요. 자, 요거는 사장님도 농장에서는 요렇게 팻말이 붙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아, 엔젤 카랑코에가 우리 집에도 엄청 잘 피고 있죠. 오늘 아침 영상에 올라갔죠. 이제 요렇게 입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요, 조롱조롱하고 이제 빨개집니다. 요거 색감은요, 햇볕을 많이 보면 빨개지고요, 햇볕이 조금 덜 들어오면 요렇게 옅은 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한 포트씩 요렇게 나왔는데요. 가격 5,000원이고요.
자, 요거 사장님 댁에 작년에 묵은 줄 압니다요. 한번 볼게요. 뭐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렇게 목대를 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요거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요. 저번에 꽃대 요렇게 올라온 거 방송했었잖아요. 고를 때 다 나가고 지금 요렇게 이제 아직 형성되고 요렇게 지금 이제 막 형성이 됐어요. 자, 요렇게 꽃대 요렇게 형성된 거 있는데 몇 포트 있다고 해요. 요건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고요. 알리섬입니다. 흰색, 핑크색, 찐보라 요렇게 네 가지네요. 요거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네 가지 들어왔어요. 자, 4,000원이고요. 자, 세 개에 만 원씩 요렇게 보내십니다. 자, 요거는 스톡 또는 스토크 요렇게 불리우는데요. 자, 요것도 작년에 제가 키워보니까요. 처음으로 작년에 키워봤는데요. 여름에 비가림을 안 해주면 좀 녹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꽃은 너무 또 예쁘잖아요. 색감은요, 요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요렇게 해서 핑크가 보이고요. 이게 색이 여러 가지예요.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세 개에 요것도 만 원씩 요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요. 자, 꽃색은 랜덤입니다. 유리호프스입니다. 자, 은엽이 약간 좀 요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페르시아 청화국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포트에 나왔습니다요. 이메리스입니다. 자, 요게 꽃이 3,000원짜리는 만개를 다 했어요. 이렇게요. 자, 요거는 3,000원짜리고요. 자, 요주름 15,000원짜리고요. 18,000원짜리는 밥이 빡빡한데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꽃이 이제 요렇게 다 수없이 요렇게 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아르메니아입니다. 자엽입니다요. 요거 샘플로 요렇게 하나 올라왔고요. 갈 때는요 요렇게 해서 갑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요거요. 꽃이 너무 깜찍스럽죠. 요렇게 생긴 건데요. 트리초스입니다. 5,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기본 포트에 요렇게 나왔습니다요. 자, 요거 행인에 있는 거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12,000원인데 만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오렌지 볼입니다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이게 한쪽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밤 양 좀 보세요. 이렇게요. 잘 자랍니다. 요거 그냥 받아보시면은요, 4월달까지 그냥 꽃을 보세요. 꽃 잘 핍니다요. 그늘에서도 잘 피어요. 자, 오렌지 볼 만 원입니다. 분갈이는요, 4월달 중순, 이럴 때 5월달에 올 때 분갈이 털고 하시면 됩니다. 코랄벨 카랑코에입니다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행인에다가 세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요즘 꽃이 피고 있어요. 집에서 6,000원입니다. 요거는요, 꽃이 요런 식으로 늘어져 가지고 행인이나 롱분에 연출을 하시면 요렇게 키우기 좋고요. 카랑코에처럼 물을 아껴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물에 거의 다 틀어서 살랑살랑 흔들어 가지고 분갈이를 했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레이시아입니다요. 5,000원이고요. 요 레이시아는요, 구매하셔 가지고요. 꽃을 저는 털고 했는데요. 털고 하면은 꽃이 좀 말라요. 그러니까 털지 마시고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가서 다 털어 가지고 분갈이 해줍니다. 와, 대명소꽃이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요, 꽃이 10대 이상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보시면은요,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대명소꽃들은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옮기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 석곡들은 바깥으로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 더 잘 자랍니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가격은 4만원인데요. 크기는요, 엄청 큽니다요. 크기가 커서요, 아이스박스에 요거 하나 들어간답니다요. 자, 꽃이 요렇게 피고 있는데요. 아직 개화를 안 했어요. 우리 집에도 아직 개화를 안 하고 있어요. 루비 보르니아입니다. 14,000원이고요. 루비 보르니아고요. 프리티 터틀이라는 애인데요. 자, 요거는 그냥 우이엽 키우듯이 키우시면 됩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피고요. 주황 동이입니다.
잎이 요렇게 검은색 요렇게 돼 있고요. 꽃은 요렇게 지금 핍니다요. 우리 집엔 잠자고 이제 올라오는데 농장이라 굉장히 빠릅니다요. 주황동이 4,000원이고요. 원종 시클라멘이요. 꽃이 이제 요렇게 핍니다. 우리 집에서도 어제부터 피었어요. 아침 영상에 여기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기특하죠. 조그만합니다요. 자, 요게 가격이 3만원짜리랍니다. 구근이 얼마나 큰지는 요렇게 묻혀있어요. 근데 요걸 받아보시면은요, 꽃을 다 보신 다음에 옮기시고요. 옮길 때 여기 지금 좋은 요런 흙에 있잖아요. 흙이 약간 요렇게 붙여서 옮길 수 있으면 향기토로 요렇게 옮겨보세요. 설강하 스노우 드롭입니다. 요렇게 피는데요. 자, 두 촉짜리는요, 8,000원이고요. 세 촉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요, 원래 요게 12,000원짜리랍니다. 자, 사장님 요거 세 개 요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10,000원 해주셨어요. 요거요. 자, 구름국화입니다. 자,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구름국화입니다. 숙근 델피늄입니다. 자, 요거 숙근 델피늄을요, 제가 아침 영상에 요거 키우기를 올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이게 키가 큰답니다. 노지에 심으면 키가 탄력을 받으면 1m까지도 큰답니다요. 그래서 요렇게 작지만 너비가요, 40cm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꽃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린답니다. 자, 꽃 한번 볼게요. 요거는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꽃이 요렇게 생겼고요. 또 요거는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네온 센세이션입니다. 조금 또 달라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드림 센세이션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보라색이 요렇게 좀 돌고요. 자, 요거는 미스테리 센세이션입니다. 핑크예요. 가격은요, 2만원씩이고요. 이걸 받아보시면 분갈이 하시지 말고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뒀다가 땅이 다 녹아서 봄에 새순이 올라오면은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심으실 때 안 털고 그냥 심으셔도 되고요.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은 옮기셔도 됩니다요. 화분에 심으실 때는 화분을 크게 사용해 주시랍니다. 될 수 있는 아주 진짜 크게. 그래야지 탄력을 받아가지고 한 50, 60cm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요, 화분 하나당 요거 하나씩 심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향초가 드디어 요렇게 피기 시작합니다요. 아이고야, 참 오래 기다렸죠 요거요. 자, 지금 요게 가격이 2만원인데요 두 개는 3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이화 가감입니다요. 우리 집에 꽃이 올라오는데 어머야 얘 요 꽃 올라오네요. 요렇게 여기 요 꽃대예요. 자, 요거 22,000원짜리고요 이화 가감이고요. 향기 프릴 시클라멘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향기가 엄청나요. 요거 정말로 아주. 자, 향기 좋아하시는 분 요걸 하시는데요. 요번 주에는 택배가 잘 가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택배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거 세일해 주셨어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12,000원인데 10,000원 요렇게 세일해 주셨고요. 요것도 똑같이 12,000원에 들어온 거예요. 포트에 하나씩 이렇게 끼어 들어오거든요. 자, 요거는 9,000원 요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아네모네인데요. 요렇게 이제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색깔 랜덤입니다. 그리고 겹꽃, 털꽃도 랜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 양귀비입니다. 요거 4,000원짜리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물렸어요. 이거는 그냥 씨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되는 숙근 양귀비 아닙니다.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가격 4,000원이고 요것도 꽃은 랜덤입니다. 꽃 색깔 랜덤입니다. 매발톱이 벌써 나왔어요. 요렇게요. 아이고야. 이거는 꽃이 조금 좀 크네요. 보니까. 요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조금 셉니다. 7,000원입니다요. 노랑 매발톱이고요. 자, 요거는요, 보라색 매발톱입니다. 7,000원이고요. 보라색 꽃 볼게요. 보라색인데요, 꽃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색일까, 요걸까,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청화 황연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건데요.
수수하게 핍니다. 화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죠. 8,000원짜리예요. 수량이 요만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분홍 애기 홍담인데요. 이게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제가 꽃이 피고 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조금 따뜻해야지 이게 피어요. 요즘 막 조금 추워갖고 피기는 피는데 화려하게 피지는 않아요. 요게 3,000원인데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월동은 안 시켜봤어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 키아네라 알바 핑크입니다. 가격 8,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긴기아난 요거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두 개는 조금 꽃이 피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화를 요렇게 시작하는데요. 요거가 세 개 있답니다요. 요거는 택배 나가야 되고요. 오늘 싸야 되고 세 개 있는데 24,000원인데 20,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향카네이션 요거 키세스입니다. 3,000원이고요. 한 포트의 양은요. 자,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시작하네요. 토끼살입니다. 12,000원씩이고요. 두 개는요. 20,000원에 갑니다. 4개 대만 꽁다리입니다요. 아이고, 이제 지금 요번주에 오니까 또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꽃이 잘 안 보입니다요. 자, 요렇게. 아이고야,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꽃이 좀 작잖아요. 묵으면은 꽃이 요렇게 조금 좀 커집니다요. 올해 이제 요게 수입 들어온 건데요. 요거는 바깥에가 요렇게 핑크잖아요. 요렇게 돼서. 근데 이제 요거는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바깥에 보라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수입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는 20,000원씩인데요. 두 개 하시면은 35,000원에 가고요. 자, 베로니카인데요. 요렇게 해서 핍니다. 요렇게 해서 피는데 요건 조금 햇볕이 조금 있어야지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꽃은 피어요. 이렇게 월동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키우던 거 노지에 지금 심어놨어요. 자, 요거 4,000원이고요. 샤넬향 제비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많이 피고 있죠. 저는 굉장히 묵은 거예요. 올해 3년 차인데요.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요게 그나마 아주 풍기였었는데 올해 요렇게 조금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댁에도 물량은 많지가 않고요. 한 30개 정도 요렇게 입고 하셨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작년에 요 꽃은 그 애호가님이 키우시는 거 사진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제가 키우는 거에다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꽃도 햇볕을 보면 요렇게 진하게 나타나고 우리 집에서는 요렇게 연하게 밖에 안 나와요. 햇볕이 강하면 굉장히 진하고 향기는요 정말 좋습니다요. 요 꽃은 한번 키워보시고요. 보일 때 사야 됩니다. 자, 요게 흙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오면은 분갈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대로 해서 한 세 포트 정도 요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저기 연탄가리로 하시고요. 꽃 다 보신 다음에 따뜻할 때 분갈이 하세요. 이사도라입니다. 4,000원이고요. 이사도라고요. 색감이요. 요렇게 피어서 요게 약간씩 요렇게 바뀌어가죠. 벨라로즈입니다. 요거는 벨라로즈 가격 4,000원이고요. 요거는 은은하게 요렇게 색감이 예쁘고요. 자, 시즈행초 우리 집에 너무 이쁘게 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세 포기를 제가 합식을 했는데요. 아, 정말 예쁘죠. 자, 요거 시즈행초 4,000원이고요. 장미행초입니다. 언제 봐도 예쁘죠. 자, 장미행초가 색감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한번 합식을 해보세요. 4,000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줄리안 앵초입니다. 줄리안 앵초가 색깔이 한 7, 8가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건 3,000원이에요. 요거는 색색이 뭐 이렇게 하시면 뭐 굉장히 예쁘겠죠. 자, 앵초 심으실 때 지금 꽃이 이렇게 있어도요.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하시면 이게 저기가 잘 됩니다. 하시면은요 잘 활짝합니다. 물은 한 3일 정도 매일 주셔야 되고요. 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요거는 센세이션 앵초인데요. 요렇게 빨강에 노랑이 있는 게 있고요.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원이고요. 요거는요. 향기가 살짝 납니다. 향기가요. 요게 진하게 나는지 요게 진하게 나는지 하여튼 향기가 납니다. 발레리나 앵초입니다요. 자, 요거 오션 블루입니다. 이거는 사진보다요. 더 진하게 핍니다요. 제가 요거 피는 거 봤어요. 엄청 진하게 피고요. 자, 요거는 빨간 거는요. 발렌타인입니다. 요렇게 발렌타인이고요. 이거 라이블리 라일락이 지금 피는데요. 까꿍. 세상에 이렇게 이쁩니다. 자, 그런데 꽃걸이면 이렇게 나왔죠. 요거. 요렇게 예뻐요. 자, 요거는 이름이 라이블리 라일락입니다. 자, 요거 보졸레예요. 우리 집에서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자, 요렇게 피면은요. 요거 지금 지잖아요. 요거 지는 거는 자, 요렇게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서 빨리빨리 밀고 올라옵니다. 자, 요거 보졸레고요. 노란색 버터컵이고요. 핑크 아이스인데요. 얘가 지금 햇볕을 많이 못 봐가지고 색깔이 요렇잖아요. 색깔이 햇볕을 많이 보면 색감이요. 굉장히 예쁘게 들어옵니다. 요거 핑크 아이스고요. 가격은 16,000원씩입니다. 자, 요거 핑크 아이스예요. 자, 세실입니다. 향기 별꽃. 자, 요건 향기가 조금 납니다. 6,000원인데요. 두 개 10,000원씩 요렇게 갑니다. 자, 요게 수량이 많지가 않대요. 다섯 개에 20,000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엄청 저렴하죠? 다섯 개 사시면. 자, 이게 흑심패랭인데요. 약간 좀 요렇게 그 무가운 하우스에서 있다 왔나 봅니다. 약간 요렇게 추운 기가 나죠? 꽃대는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요렇게 밥이 많고 15cm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흑심패랭이고요. 청아지손입니다. 자, 요게 4,000원짜리입니다요. 청아지손이고요. 춘절국화입니다. 월동이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00원이고요. 자, 이거는요.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조금 좀 잘 안 됩니다요. 꽃은 이렇게 피고요. 초연초입니다요. 요거 지난주에 제가 갖다 분갈이를 했잖아요. 분갈이 잘 돼가지고 활착이 잘 되고 있어요. 가격이 요거 파랑은요. 14,000원이고요. 자, 블루 초연초가 요게 8,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8,000원짜리는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은 꽃은 안 피고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빨강 초연초 12,000원짜리입니다. 요게 상태가요.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요. 요렇게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자, 빨간 초연초가요. 이게 원래 8,000원짜리인데 여기 키가 작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7,000원 해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꽃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요거 7,000원씩이고요. 노란 초연초가 우리 집에 너무 이쁘게 피고 있죠? 사실 그게 작년에 20,000원짜리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사다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8배? 5배는 더 되는 그런 양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8,000원짜리거든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요 8,000원짜리가 요거 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요. 요거 한 포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핑크 초연초를 또 찾으셔가지고 한 판을 또 입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장님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다. 요거 8,000원짜리예요. 자, 초연초를요.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세 가지를 묶어서 하셔도 되고요. 8,000원짜리는 세 개에 20,000원에 갑니다. 보타니찌개인데요. 자, 보타니찌개가 제가 집에 보타니찌개가 3년 된 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작년에 심어놓은 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저도 요래가지고 여러분께 한 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자, 요거 50,000원짜리고요. 요거 100,000원짜리예요. 요건 조금 요렇게 밥이 올라왔죠.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요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좀 잎이 좀 크고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100,000원짜리 요렇게 3개 있어요. 자, 요렇게 3개 있고요. 자, 요거 대품은 요게 화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40,000원짜리 같아요. 요 돌화분이. 요거는 문의를 좀 해주세요.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요거는 후르겐스 바람꽃인데요. 요거는 사장님이 꽃 타시려고 요거 이제 구매해 오셨대요.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화분이 6만 원짜리인데요. 자, 요거는 꽃 때문에 사장님 요렇게 가져오셨대요. 자, 요거는 3만 5천 원짜리고요. 요거는 10만 원짜리인데 보시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한 3년 정도 키웠고요. 요거는 한 4, 5년 키운 거랍니다. 요르베드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여기 올라오는 요 그 꽃망울이 요렇게 다르죠. 농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오고 요건 요렇게 올라옵니다요. 자, 요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가실까요? 그래서 이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건 35,000원, 요건 10만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아, 제가 합식을 했죠. 자, 요런 꽃 하고요. 자, 요거 그린색 하고요. 녹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피는데 요건 또 빨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꽃이 그런 건 피어 있고요. 요런 거는 꽃이 요렇게밖에 안 피었어요. 지금 아직 요렇게 꽃대가 이제 막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제가 요거 분갈이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보시다시피 밥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작년에 이게 3만원씩 이렇게 팔던 거랍니다. 자, 요거를 구매하실 때요, 꽃이 핀 거는 현재 요렇게 밖에 없어요. 꽃이 아까 보신 것처럼 꽃 몽우리가 젖어 갑니다. 꽃은 색깔은 랜덤이에요. 근데 이제 두 포트씩 요렇게 세 포트씩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꽃몽우리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서 요렇게 해서 색깔은 다른 거를 이렇게 골라 보내신답니다. 가격은 2만원씩이에요. 이게 뿌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요. 2만원씩 팔던 거 요렇게 하나로 된 거, 요거 사장님 댁에 한 세 포트 정도 여기 있네요. 2만원짜리인데 요거는 15,000원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겹꽃 색깔이 요런 색으로만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남아 있네요. 자, 요거는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보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도 피고요. 요렇게 녹화로도 피는데 색은 세 가지라고 하고요. 이름은요, 헬레보로우라고 합니다. 가격은 36,000원인데 3만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아까 거보다 요렇게 품종이 좀 달라요, 요거는요. 자, 키가 요렇게 크면서 요렇게 자라는 요런 품종인데요. 자, 요거를 두 세트나 세 세트 하시면 사장님이 파격으로 요렇게 해주신대요. 수량 몇 개 없어요. 8개 있어요. 3단 앵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피는 아이인데요. 흰색하고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약간 좀 바뀌어가죠. 자, 4,000원인데요. 3개 만원 요렇게 갑니다. 자, 요거는 장미철쭉입니다. 요렇게 꽃이 피는 건데요. 요거 12,000원이고요. 흙이 좋기 때문에요. 다 보시고 그냥 나중에 연탄가리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답니다. 아비오 철쭉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꽃마우리가 다 마친 채로 가고요. 요게 꽃이 요렇게 피긴 했는데 추워요. 지금 우리 집에 완전히 만발해 갖고 있어요. 10,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20도 이상 요렇게 월동이 되고요. 방그늘에서도 요렇게 잘 자란답니다.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도 요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피는데요. 불새라고 합니다. 36,000원이고요. 요렇게 외목대 수용으로 요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꽃은 이제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요 아이는 끝에서 요렇게 꽃이 오는데요. 키우시다가 꽃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잘라서 삽목하시고요. 새순이 쭉쭉 뻗어 올라오면 그 끝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 요거는요. 큰 꽃 의아리 켄트모아이죠. 의아리인데 원래 올리기 2만원짜리랍니다. 자, 요거 16,000원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3개 딱 있어요. 요렇게요. 올해 요게 굉장히 그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잘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꽃은요 요렇게 크게 핍니다. 자, 요거는 홍도인데요. 이제 요렇게 개화를 했습니다요. 두 점 있어요. 홍도가 2만원짜리예요. 원래는요. 16,000원 요렇게 해주셨고요. 자, 다은이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은이가 두 점 있습니다. 자, 요것도 2만원짜리인데요. 꽃이 요건 조금 피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16,000원 해주셨고요.
자, 요거 파피어는 2만원짜리인데요. 요렇게 16,000원 해주셨어요. 요거 저기 새로 요렇게 입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꽃이 요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꽃은 요렇고요. 자, 요거 도쿄 매직 2만원짜리인데 요것도 16,000원 해주셨어요. 자, 도쿄 매직이고요. 자, 요건 미화꽃인데요. 개화를 안 한 요런 상태입니다요. 요것도 2만원짜리인데 16,000원 해주셨어요. 미아꼬고요. 카틀레아가요. 2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네 종이잖아요. 근데 요거 파피어까지 포함해서 다섯 종이거든요. 자, 요거 두 포트씩 하시면 3만원에 가고요. 세 개를 하시면 4만원에 보내시는데 품절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런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요런 것도 두 개고 아까 저런 것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주문해 주실게요. 자, 디네마 난인데요. 5,000원짜리예요. 여기 한 포트에 지금 요렇게 보니까 7개 남았거든요. 자, 요거 한 분이나 요렇게 하시면은 요거 싸게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네요. 자, 비댄스 4,000원이고요. 무늬 백향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날 때는 요렇게 하얀색 아이보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햇볕을 받으면요 핑크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만지면 허브향이 굉장히 이렇게 납니다. 원래 백향이 지피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보니까 나무수형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거 이름이요 폭스레이랍니다. 꽃색이 나중에 이렇게 아주 변해가 가지고 굉장히 또 요게 이쁘답니다요. 자, 꽃은요 요렇게 핀답니다. 자, 요거는 백리향, 무늬 백리향인데 실버 퍼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좀 작아요, 잎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잎이 좀 작죠? 요거는 실버 퍼즈 백리향 5,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가자니아입니다요. 아이고, 이 가자니아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 색깔 볼게요. 한 가지. 자, 요 두 가지. 주황 세 가지. 또 요렇게 무늬 들어간 거 네 가지. 요렇게요. 또 요 무늬 들어간 거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빨간 거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가격이 요게 4,000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모아 심기를 했어요.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꽃 잘 핍니다요. 햇볕 저기 많지 않은 우리 집에서도 꽃은 잘 피고 있어요. 자, 복수초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입고가 됐는데요. 3,000원이고요. 한 개는 3,000원이고요. 두 개 5,000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요. 복수초고요. 삼지구엽초 수라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입이 요렇게 새로 들어와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구근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삼지구엽초는 월동이 잘 됩니다. 요거는요 받아보시는데요 큰 화분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삼지구엽초는요. 자, 요거는 수고요. 요거는 양귀비 삼지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고요. 양귀비 삼지입니다. 요거는요 묵은주입니다요. 자, 요거는 6만원짜리인데 한 점 있다고 하고요. 핑크 샴페인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 거예요. 이러면은 위에 다 자르세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큰 데다가 제 영상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3만 작년에 6,000원짜리인데 올해 이렇게 3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작약입니다. 레드참 그 다음에 우퍼 또 아발란체 요렇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이게 오면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묻어 주셔야 돼요. 저기를요 흙을요 땅 파지면은 심으면 됩니다. 중부 남부에서는 구정새고 아마 심으셔도 될 거예요. 땅이 파지니까 중부는 한 3월 중으로 요렇게 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2만원이고요. 아발란체고요. 레드참이고요. 우퍼입니다. 자, 요거는 성주풀인데요. 이름은 단정이라고 합니다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요것도 수입 들어온 겁니다. 요거는요 그늘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키우실 때요 반그늘에. 여름에 이렇게 직광을 쐬면 잎이 타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앵초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공작 동백입니다.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요. 꽃은 요렇게 맺었는데 꽃머리가 약간 길쭉합니다요. 자, 요거 하나 있답니다요. 4만원이고요. 요거는 블랙 매직인데요. 지금 이제 요렇게 하나 핍니다요. 요렇게요. 자, 이거는 6만원짜리고 요거는 5만원짜리예요. 하나하나씩 요렇게 있어요. 요 목대가 여기 조금 다르죠?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 꽃 송아리는요, 어른 주먹만 합니다요. 자, 요렇게 피는데 꽃이 두 개가 요렇게 피었고요. 꽃 멍울이 필 거는 아직 많습니다요. 요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6만원인데 5만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단품이에요. 신세기 동백입니다. 이제 개화를 하려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가 아직 요렇게 안 피고 요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격은 6만원이고요. 요거 키가 70-80cm 정도 됩니다. 키가 조금 좀 있습니다. 개화하면 꽃은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신세기 동백 28,000원짜리인데 24,000원에 요렇게 해주고 계십니다요. 자, 요거는 우노포 동백인데요. 우리 집에 너무 멋지게 피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수영을 조금 좀 요렇게 감아 놓으셨는데요. 요거 3만원이고요. 자, 우노포고요. 자, 옥지포 동백인데요. 요것도 요렇게 생겼어요. 우노포하고 헷갈리긴 하지만 다릅니다요. 우노포 꽃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자, 요거 단품에 요렇게 하나 있답니다. 3만원이고요. 진청교화요. 요렇게 하나 피었어요. 요건 대품입니다. 요건 문의해 보시고요. 자그마한 거 있어요. 꽃은요, 3개씩 요렇게 4개 요렇게 달려 있어요. 두 포트 요렇게 있네요. 2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동백 다로네가인데요. 목대가 굉장히 좋죠. 자, 여기 가격이 좀 있습니다. 요거 10만원짜리고요. 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다로네가고요. 자, 요거는 백범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잎이요, 요렇게 변한답니다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요렇게 갔다가요, 요렇게 찌그러지면서 나중에 요렇게 해갖고 요 꽃이 하나, 요렇게 이파리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요. 요것도 가격이 좀 있습니다. 요거 10만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하얗게 핀다고 합니다. 요렇게 피는 동백인데요, 초황이라고 합니다. 자, 키가요 한 50-60cm 이렇게 정도 됩니다. 자, 요게 가격 6만원인데 5만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홍사자라고 하는 동백인데요. 꽃은 요렇게 매달려 있고요. 키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자, 꽃은요 요렇게 안에 복반으로 요렇게 핀답니다. 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키가 조금 좀 있어요. 한 4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블랙 로즈입니다요. 이름. 꽃 이름이요. 자, 이건 4만원짜리인데요. 키가 너무 커서 택배 불가고요. 방문하시는 분만 가능하시고요. 자, 요거 9,000원짜리고요. 키가 요건 한 25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14,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12,000원짜리인데요. 목대가 굉장히 좋은데 요게 한 5개 정도 있답니다. 12,000원, 9,000원, 14,000원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동백이요. 겹으로 요렇게 피는 건데 26,000원짜리랍니다. 사장님 2만원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한 3포트 요렇게 있습니다요. 키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아담하게 요렇게 있고요. 자, 삼지당나무 한번 볼게요. 삼지당나무가요 굉장히 좋습니다요. 자, 꽃이 이제 요렇게 피는데요. 이게 꽃이 피면은 정말 향기가 끝내줍니다. 꽃보다도 아주 그냥 향기가 아주 진짜 죽여주는 요런 꽃입니다요. 자,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요. 너무 착해. 35,000원입니다. 삼지 당나무고요. 흰 진달래입니다. 꽃망울이 곧 터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건 2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요. 아, 우리 집에 필 때 정말 화려하게 피었었죠. 프랑켄 마리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45,000원이고요. 할리퀸입니다. 자, 요거 20,000원이고요.
자, 요거 팝콘 DS 4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캐츠 라즈베리인데요. 요 3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떨어지는데요. 혹시 갈 때 핑거는요, 요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꽃이 크고 무거워서요. 자, 아니타입니다. 3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골드입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 때 꽃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 보실 때는 요렇게 잎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6센트입니다. 3만원이고요. 자, 와우 3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연지곤지인데요. 꽃이 개화를 안 하는데 약간 핑크로 요렇게 핍니다요. 꽃이 없어요. 이렇게 상태는 요런데요. 4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밤의 여왕인데요. 여기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고 요거는 요렇게 져요. 그런데 이제 요거 밤의 여왕이라는 거를 요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요 꽃을 요렇게 안 자르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가격이 6만원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 5,000원이고요. 모라넨시스 5,000원이고요. 요거는요, 레드 섀도우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디바예요. 요렇게 디바고요. 또 요거는요, 세렉스 살몬이라고 하는데 요거 진한 거 있죠. 요거는 몇 포트 안 되네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자, 요거를요. 세 포트를 하시면 16,000원이거든요. 가격이 12,000원 요렇게 가신다는데 몇 포트 없어요. 자, 요거는 잎이 예쁘다고 요렇게 구매를 하는데 나중에 요게 되면은 더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팔미 프론즈 다이아몬드 사랑초입니다. 꽃은요, 이미 펴갖고 졌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잎을 요렇게 감상하는 겁니다. 자, 사장님이 요렇게 해서 6,000원 해주셨는데요. 수량이 요거밖에 없어요. 자, 요거 3개는 가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7개 있습니다. 자, 히아신스인데요. 색감이요. 자, 요렇게 핑크, 보라, 요거는 하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빨강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제 3개가 요렇게 모듬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요거보다 구근이 훨씬 작아요. 요건 좀 구근이 큽니다. 3,000원씩인데요. 사장님이 요렇게 4가지 만원에 보내고 계시고요. 자, 크로커스입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랜덤이랍니다. 한 포트에 요렇게 4,000원이고요. 노란 거 요렇게 올라오네요. 자, 요거는요, 요렇게 피는 꽃인데요. 자, 노랑 파랑 꽃이에요. 꽃이요, 요렇게 올라옵니다요. 자, 요렇게 이제 지금 막 뚫고 요렇게 올라오는데, 요게 5,000원씩이에요. 그런데 4개를 하면 2만원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사장님 4개 하면 15,000원 요렇게 보내십니다. 자, 요거는요, 방울세란인데 찐분홍 방울세란이에요. 자, 요게는 잘 안 보이죠. 이쪽에 밝은 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16,000원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좀 가늘다고 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도 요게 굉장히 요 실하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요거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찐분홍색입니다. 자, 네팔 요정인데요. 자, 요렇게 살몬색만 사장님 댁에 있답니다. 다른 댁엔 또 요 살몬색이 없는데 사장님 댁에 요 살몬색만 있대요. 자, 가격 8,000원이고요. 꽃이 이제 요렇게 피는데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굉장히 뭐 많이 자랐어요. 그동안. 작년 가을보단 요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완다앵초입니다. 요거요, 벨벳색으로 요렇게 피는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화면상에 그 예쁨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요거는 레드고요. 블루 요렇게 있는데 5,000원씩이고요. 요건 블루입니다. 자, 요거는 노랑색이고요. 요거는 찐핑크색이에요. 가격 다 5,000원이고요. 자, 요거를요, 4종을 구매하시면은요, 사장님이 랜덤으로 하나 더 보내십니다요. 자, 요거 사장님께서 요 4종을 구매하시면은요, 요 해바라기 앵초를 하나 요렇게 해서 더 보내셨답니다. 해바라기 앵초도 5,000원입니다. 해바라기 앵초고요.
요거는 심산 프리랭초입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요거는 심산 2단픽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심산 율리아나 벨벳. 우리 집에서 예쁘게 피고 있는 고아입니다. 요거는 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프릴이고요. 자, 요거 2단픽이고요. 자, 요거는 벨벳입니다. 우리 집에 피고 있는 거요. 자, 상록 노룩인데요. 이거는 지금 묵은주입니다. 작년에 3만원짜리인데 사장님 25,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요거 이제 보라색 요렇게 하나 올라왔네요. 자, 요거는 올해 수입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14,000원짜리예요. 보시게 되면 요거 14,000원짜리하고 요거하고 올라오는 좀 촉이 다르죠? 자, 꽃은 랜덤으로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피는데 요 정도로 요렇게 요 안에 녹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요런 게 인터넷에서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요. 자, 요게 지금은 현재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열로 나와 있어요. 적색 계열, 보라 계열이고요. 요렇게 해서 혼합 색으로 된 거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꽃이 안 올라와서 요렇게 있는데 6만원짜리예요. 요것도 수입이 들어온 건데 색깔은 그러니까 계열만 있고 랜덤으로 보시면 됩니다요. 요거 중에 올라온 꽃이 요런 것도 올라왔답니다요. 자, 요즘 또 벌레가 또 엄청 생기죠. 자, 벌레 생기는 데는요 한 방에 K를 치시면 되고요. 요거는 6,000원씩이고요. 자, 요걸 다 쓰시게 되면은요, 요거 대충 쓰시면 되는데요. 요거 15,000원이고요. 100ml예요. 꽃을 많이 키우시는 분은 큰 거 나왔어요. 이게 리터가 1리터잖아요. 요게 10개 용량인데요. 가격 비싸긴 하지만 요거 쓰시는 거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 방에 했습니다. 요거는요, 곰팡이가 피잖아요. 세균성으로 오는 거, 막 물음이 오고 있죠. 무너져 내리는 거, 요런 거에 치는 건데요. 한 방에 S고요. 자, 요걸 다 쓰시게 되면은요. 자, 요거 보르도를 쓰시면 됩니다. 요 보르도 15,000원입니다요. 자, 그리고 보르도가요, 큰 병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요. 자, 요거의 용량의 5배예요. 5배면 75,000원인데 큰 거는 요 가격에 갑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죠. 자, 요거는 6,000원씩인데요. 두 병씩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른 거랑 요렇게 섞어서 하시게 되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건 미르몰인데요. 요거는 2만원짜리예요. 자, 요거는 용량이 큰 거 5배짜리죠. 5배면 가격이 엄청나죠. 근데 요거 조금 좀 큰 거 쓰시면 저렴합니다. 저처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용량 나와 있고요. 자, 미르몰약은요, 제가 분갈이해서 뿌리 활짝 잘 되고 요렇게 잘 자라라고 요렇게 뿌려주는데요. 요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요. 자, 8번에 강합성 작용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햇볕이 좀 모자라잖아요. 고른데 요게 잎에 한 3일에 한 번 정도 분사를 요렇게 해주면 우짜라지 않고 식물등 아래에서 꽃을 키울 때 있죠. 고를 때도 요렇게 뿌려주면은 꽃도 잘 피고 우짜라지 않고 요렇게 잘 자란다고 요렇게 합니다요. 자, 요런 거를 사용하실 때 생수병 있죠. 큰 거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이충이나 보르돌은요, 예방 차원에서는 한 개를 넣으시고요. 또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 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오늘 뿌리시고요. 혹시나 내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안 뿌리면 한 번 더 뿌려 보세요. 저는 사용하니까 잘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뿌리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자재가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요. 애완견이나 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처에도 안전합니다. 자, 향기토입니다요. 자, 20리트로 가는데요. 택배비 포함 5만원이고 방문하시면 45,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10리터예요. 28,000원이고요. 방문하시면 2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만원짜리, 5,000원짜리 요렇게 소포장도 있고요. 자, 요건 녹소토예요. 5,000원이고요. 저곡도 5,000원이고요. 산야초 요렇게 5,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사가요. 대중소로 있어요. 요거 깔끔하게 요렇게 씻어져 나왔죠. 3,0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난석인데요. 난석이 대중소로 있고요.
참고로 저는 큰 거 대자를 밑에 배수층으로 이렇게 깝니다요. 자, 요건 2,000원짜리고요. 큰 거 대포장 있어요. 그거는 15,000원씩이고요. 동생사 있어요. 요거 5,000원이고요. 쌀이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요거 5,000원짜리인데요. 선호 포트 요렇게 하면 4,000원에 가고요. 자, 큰 포트도 있어요. 14,000원짜리고요. 색깔 네 가지 다 있습니다. 서운은 꽃향기 야생화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콤하셨습니다.